자, 볼게. 꽤 어려워 보인다, 그지? 자, 마지막에 보니까 빈칸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엄청난 보너스가, 이거부터 볼까요? 14.4. 13.4. 자, 엄청난 보너스가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얘기지? 뭐 할 때? 발달에 집중이 모을 때. 그렇지. 뭔가 이 개발, 발전 시키는 거를 집중하는 게 이렇게 될 때는 모두에게 보너스다, 이런 거지. 이 글은 이제 모두를 위한 무엇을 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때냐? 이거를 이만큼에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재창조하는 거지. 상호 공급, 이렇게 서로 공급해 주는 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재창조하면서 대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 우리가 계속 뭘 추적해야 된다? 이 두 개 차이가 있나? 얘는 뭐야? 필요한 거지. 얘는 원하는 거지. 이게 어느 게 더 삶에는 중요한 거지? 그지? 이거는 꼭 필요한 개념. 얘는 원하는 개념. 명품은 어느 쪽이겠어? 이쪽이 되는 거야. 라면은? 그 집마다 다르겠다, 그지? 우리 집은 라면만 먹고 살면 이게 되는 거고, 그 라면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보너스로 먹으면 이게 되는 거야. 아무튼 이 둘 사이에 그 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보니까 봐, 불필요한 거 나왔잖아. 이건 뭐겠어? 원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불필요한 걸 모은다고 그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뭐야? 불필요한 걸 모으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먹을 음식이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랬어. 어디가 주어야? 캔나스의 주어 어디 갔어? 여기서 이게 주어가 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놈은 불필요한 거 막 사치품 원하는 거 보는데, 어떤 놈은 라면도 못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다? 지속 가능한 질서,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시 보면 뭐야? 세상은 보너스다. 모두에게 했으니까 이런 발전이 어디에 집중되면? 그렇지. 여기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로에게라든지, 이런 흐름의 답이 찾아야겠지.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거 어디 있어? 2번. 보자. 이건 지역 공동체인데 모두가 아니고 지속 가능한도 없고 지역 공동체에게 이득이 되는 개개의 스킬을 가르치는 것? 스킬 얘기도 없고 지역 사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없는데? 5번? 제품 자원을 보존하자. 자원 보존 얘기 아직 안 나왔지? 자원 보존하기 위해서 제품의 소비를 덜하자. 소비 덜하자 이런 말 있어? 있을 법한데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안 보였어.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것들은. 1번? 보자. 이거 우리 모두가 뭐야? 서로서로지? 이게 삶의 질을 지속한다, 보장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하고 보증한다? 크게 나쁘진 않지? 아까처럼 우리 서로서로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킨다. 이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조금 더 근거를 보자, 그러면. 자, 사회인데 억누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억눌러. 이렇게 막 부풀러 오르들어. 억누르면 멈추진 않을 거다 했어. 다른 외국들을 훼손시키는 걸 막지는 못할 거다. 헐, 이것이 또 병원이겠군. 그 다음에 요 부분 한번 볼까?
한 사람이 성취된 재산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한 거라면, 다른 사람의 선의를 통한 것라면 어디서부터를 주어로 봐야 될까? 다른 사람을 희생한 거다 그러면, 아 여기서 끊어지겠다. 다른 사람을 희생한 거라면은 많은 선의, 노력, 자원들은 결국은 사라진다. 분노 속에 사라지고 반란, 반역 속에, 억압 속에 사라진다.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내가 부를 얻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을 갖고 모두가 다 성취하고 어떤 발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네. 그래서 이걸 봐서도 몇 번이 가까워? 1번이 더 가깝네. 이것은 1번이 되겠고.